오늘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상호 타협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타협한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실 때 평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질병과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평화의 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고 또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우리 인생은 모든 면에서 축복받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아야 될 인생이 축복은 고상하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비참한 일이 생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생겼던 것입니다. 제가 들어온 나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에 즉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숨어야 되는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 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벗었으면 부끄러워야지 왜 두렵습니까? 말이 연결이 잘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말입니다. 차마 자기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말을 못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다른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관계가 두려움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가 끼어드니까 관계가 뒤틀어졌습니다. 이렇게 교제와 교통을 해야 될 하나님과 사람의 좋은 관계가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두려워하는 관계에 단절된 관계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는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삶에 온갖 재앙과 저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질병과 고통과 전염병, 죽음, 불행한 일들이 그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원래 좋은 것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게 됩니다. 즉 친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내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평화를 준다는 것은 용서가 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평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죄의 용서의 기초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해결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사람의 탄생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날을 온 세상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날 주님께 예배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즐기는 그런 노는 문화 그것만 아주 띄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길을 막고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저들에게는 해결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도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이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로 영접해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로마서 8장 15절에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원수가 사라지고 평안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 받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자연스러운 관계에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대가 없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믿겠다, 돈이 없어서 못 믿겠다, 바빠서 못 믿겠다, 예수 믿으면 뭘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거저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담대히 나아간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특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면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관계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한 교제인 예배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기뻐 뛰며 즐거워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계속 죄를 더 지으라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에 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과 평화하도록 오셨습니다. 신앙의 생활에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정으로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하나님과 관계 잘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이웃과 관계 잘하려면 이웃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 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살인자라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이 그 안에 없는 자라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였습니다.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구원 받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다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회개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용서 안 하겠다 절대 용서 안 하겠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영생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끝까지 계속해 버리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것입니다. 변명에도 통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실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마태복음 23절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달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너희를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자 너도 내게 탕감 받았으니 탕감해 주라 이겁니다. 이게 어려우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러 탕감 받은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 받았습니다. 그런데 탕감 받고 기분 좋아 집에 돌아가다가 길에서 친구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도 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나한테 그렇게 엄청난 탕감을 받고 아니 친구 우리에게 기회를 안 준다 악한 작자구나 그 자를 속히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내가 탕감해 준 것 지수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탕감 받았는데 형제의 조그마한 그 문제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은 나도 너를 용서한 것 지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님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태평양같이 넓게 가져야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문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상처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으로도 받습니다. 왜? 가까이 가장 부딪히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부모의 사랑이 받아갔다고 말을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그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옆에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맺힌 것을 풀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관계 맺힌 거 풀어야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사람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철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과 원수를 맺고 나쁜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아, 내가 그때 철이 없어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당신이 불평엄마하지 않고 짊어졌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가까지 치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그냥 용서만 해라. 마음으로만 용서해라 합니다. 대가까지 다 짊어져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값을 치리로 따지면은 주님 앞에 치려야 할 죄값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주님 앞에 죄값을 안 치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냐면서 왜 내가 용서해야 되냐고 이러고 아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대가를 안 치렀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죄값을 치르지 않는 대신 이웃과 형제와 부모의 잘못을 덮고 용서해주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지옥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값을 치러라.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값을 치러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그야말로 이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그렇게 미안하고 고맙다면은 큰 것도 아니다. 네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는 용서해주라 덮어주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말고요. 별로 어렵지도 않네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일을 당하면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너무 수지맞은 일이지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나밖에 못 보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은혜로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영혼을 넓혀야 됩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받아야 될 것이 많은 약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잊고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상처를 주더라. 참 실망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천사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 실망하고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덮어주자 용서하자 이렇게 실천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실천을 안 하고 천사들이 왜 없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싫으면 미워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의사가 책을 썼는데 책에서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다 착해지더라 했습니다. 갈등을 품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화해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쓰는 공통적인 언어가 있었습니다. 미안해서 용서해줘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지난날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상처 때문에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표현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아, 평소에 해도 될 말을 왜 제작하고 저축하고 아껴놨다가 죽기 전에 이제 몇 마디 하고 가는 겁니다. 아니 많이 말해도 되는 걸 몇 마디 하고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상처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쌓여서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인간관계가 맺혀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망들을 말한 상태에 이미는 예배도 안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들을 있으면 가서 풀고 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꽁한
상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 안 하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 그냥 블록해버리고 안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화의 원천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하늘 갱광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했습니다. 화평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화목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